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6월 27일 벡터글레어 시즌 2.1 패치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 PC 기준으로 22시부터 약 30에서 60분간 서버 다운 후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엑스박스는 PC와 같은 22시, 플레이스테이션은 23시에 동일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패치 크기는 플랫폼과 유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2GB에서 2.5GB 정도로 금방 다운로드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2.1 업데이트는 지난주 핫픽스에 이어서 버그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 지정한 위치가 아닌 장소에 드론 대원이 스폰되던 문제를 완전히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슬의 강화 바리케이트에 가젯이 붙어있는 경우 근접 공격으로 파괴가 가능했던 문제, 미라의 블랙미러 뒤에 붙어있던 폭발물이 표면을 뚫고 반대편에 영향을 주던 문제, 스모크가 자신의 가스에 진입할 때 기침을 하던 문제 등총 26가지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